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해당 전 내용을 다 학습하셔야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물리적 형체가 있고 1년 초과하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개념 과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토지 알고 계시죠? 예, 건물, 구축물. 예, 구축물은 한번 모르시면 한번 읽어봐요. 예. 구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토목 설비, 공작물이 구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기계장치,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현재 짓고 있는 건물, 이 정도쯤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완성이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기타의 차량 운반구, 비프 이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최초 취득 시그 취득원가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합니다. 취득을 했을 때그 취득하는 방법이 현물출자도 있고 증여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써야 되는 것이죠. 취득원가의 구성을 보면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다 도화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비용은 도화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에서도 이게 직접이란 말 했죠. 간접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만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할인을 받았다면 이거는 이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습할 때 이런 거좀 알아두시면 이제 편합니다. 예, 자산 있잖아요. 예, 자산. 예, 자산을 취득할 때그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쓰고요. 예, 공정가치로. 공정가치.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이 자산 취득과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죠? 예, 직접적. 예,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도와한다. 그러한 부대비용, 재비용은 도와한다. 다 이렇게 도와하지 않는 자산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하지 않는 거. 단기 매매증권은 비용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은 이렇게 도와하지 않죠? 그 비용을. 그 비용 처리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예, 설치비, 취득세, 이렇게 취득세 낯설지 않죠? 예. 그다음에 국공채 매입 시 발생되는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익, 이것도 낯설지 않죠? 예, 처음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자본화 대상의 차입원가, 예, 차입금에 따른 원가라고 그래서 자산 처리해야 되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죠.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을 말해요. 예, 돈 빌려서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그 빌린 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자를 차입금에 따른 비용이다 그래서 차입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본화 대상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 비용 같은 게 발생된다면 이 건물 지을 때 관계되는 그 이자 비용이라면 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학습이 필요하죠. 예, 취득세, 국공채 차액 이렇게 하면 돼요. 차액이란 말은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의 차입금의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하면 되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숙지합니다. 또그 다음 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취득하고 관계돼서 일괄 구입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서 일괄 구입했을 때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사는 거.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사더라도 건물, 토지 따로따로 회계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하고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건물과 토지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일괄 이렇게 150만 원에 한꺼번에 샀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그 건물과 토지의 이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를 알아내서 그 공정가치로 나눈다, 안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건물과 토지를 만약에 일괄 구입했다고 하면 당좌수표 발행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건물과 이 토지의 공정가치를 알아내서 이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하는데 일괄 구입한 금액을 먼저 써주고 곱하기 분모 부분에 들어간 거잘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를 분모에다. 그중에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알고 싶다면 그 토지의 공정가치 시가를 분자에, 건물의 취득원가를 알고 싶다면 건물의 시가를 분자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물의 철거, 철거하고 관계돼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하는 건데 철거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취득을 해서 철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 당사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예, 철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땅이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라면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 건물을 산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 이름은 이제 토지로 처리가 되는 거죠, 토지로. 예, 토지로 처리하고,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철거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예, 토지로 처리한다. 예, 토지로 처리한다. 아, 철거 관련된 비용이 철거 비용하고 토지 정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토지로 처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철거비를 토지에다가 더한다. 근데 이게 철거를 하다 보면, 고철비 같은 이제 부산물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부산물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산물 그 수익에 해당되는 만큼은 이제 취득원가에서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부산물 고철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해당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뺀다는 거. 여기까지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당사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당사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그 철거비는 당사 건물 철거하면 그 당사 건물의 장부 금액만큼 회사가 손실이 발생되죠. 그게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서 장부 금액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게 손실을 봤는데 철거비까지 나오니까 철거비까지 손실을 본 거예요. 따라서 그 철거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사 건물의 그 장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를 합쳐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해요. 처분 손실로, 예. 또는 그 철거비만 따로 빼서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 취득 시에 그 취득한 금액에, 취득한 그 자산의 예,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고요. 무상으로 받아도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예, 자산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그 자산 취득 시의 금액,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다면 발생되는 그 금액, 시가 있죠?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요. 무상으로 이제 취득하면 상대 계정도 같이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에 속해요. 그 예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환에 의한 취득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거 교환하는 거, 같은 거 교환하는 거. 물론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유형자산 서로 다른 거, 이건 같은 거. 서로 다른 거 교환하게 되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손익이 발생되는 거고, 서로 같은 거 교환하게 된다면 종류가 같은 거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 간의 교환에는 손익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취득한 원가는,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우리가 기계 주고 차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서로 다른 거 주고받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계를 줬다. 그러면 준 거는 기계고, 그리고 차를 받았다. 차량을 받았다면, 이 차량의 취득 원가를 써야 되겠죠. 이 차량의 취득 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에 뭘로 한다? 예, 시가로 한다. 예, 중요 표시, 예,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요, 서로 똑같은 종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보통 사용될 경우에 서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회계 처리를 위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는 당사가 교환으로 제공한 그 자산, 우리가 준 자산에 뭘로 한다? 예, 장부 금액으로 한다. 예, 장부 금액, 장부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두 개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문제 같은 거풀때 예, 필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실기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에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우리 회사 자산의 그 공정가치, 시가가 불확실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참고로 한번 더 봐두세요. 예. 자, 우리가 기계를 주고 차를 샀을 때 우리 기계의 시가로 차의 그 취득원가를 수록됐는데, 만약에 우리 기계의 시가를 모르겠다라고 그런다면 취득한 차량의 그 시가, 예,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로 다른 걸 주고받으면서 현금 수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면 두개 교환 멤버 체인지 했는데 서로 바꿨는데, 예, 좀 가치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하면 현금 주고받고 있을 수 있는데, 그 현금 수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았다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했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현금 지급했다는 거는 우리가 준그 자산이 가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회계 1급에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정부 보조금은 처음 보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회계 1급에서 많이 학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세부 2급에서 예, 주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정부 보조금, 다른 말로 국고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예. 정부로 보조로 받은 걸, 정부로부터 보조로 받은 거. 정부로부터 보조로 받을 경우 이게 상환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상환하게 되는 것도 예, 저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조는 보조 받은 거 맞아요. 상환해야 되는 것과 상환해야 되지 않는 게 있고요. 만약에 상환해야 되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보조 받은 거 이런 경우에는요. 예. 그럴 때는 그 상환 기간에 맞춰서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만약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그런다면 그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는 예, 정부 보조금, 즉 국고 보조금으로 해결 처리합니다. 예, 상환 의무가 없을 경우에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리고요. 그 받은 그 정부 보조금은 그 받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산 정부 보조금 받아서 그 쓰고 있는 그 자산의 그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과 상계하고 계속 감가상각할 때 없애고 최종 처분하는 시점에서 그걸 전부 털어서 처분 손익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예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더 이해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정부 보조금, 2001년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1월 1일 정부 보조금 1,000원이 보통회계 계좌에 입금되었다. 동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럼 첫 번째, 이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통장으로 받으면은 그 보통예금 차변에 쓰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받았다고 정부 보조금 쓰면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차감으로 걸어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3,000원이 있다 해보죠. 3,000원 있는데 이 중에서 1,000원은 정부 보조 받았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써요. 이렇게 보통예금 밑에다가. 프로그램 수익 차감 계정으로 겁니다. 예, 관계 코드에 차감으로 해가지고 예, 1,000원 써요. 그러면 이 보통예금 회사 건 얼마다? 2,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0원 이렇게 되겠죠? 1,000원은 정부 보조 받은 거니까 회사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서가 표시되는 거죠. 예,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보조 받은 거는 예, 즉시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 취득할 때 시설 장비들이 다 유형자산이니까 예, 받게 됩니다. 기계장치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샀다고 해보죠.
정부 보조금은 기회장치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보통 예금 차감행위 시 표시한다라고 해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뜻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두 번째 거, 1년 지나서 예. 기계장치를 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세 지급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그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을 차감시켜야 되므로 기계장치 만원 걸고 보통 예금 만원 나가고 보통 예금에 있었던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빼요. 예. 이 정보분 계정이 프로그램 속에 똑같은 걸 쓰면 안 되죠. 번호 다른 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거는 정보 보조금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예금 차감 계정으로 만든 걸 없앨 때쓸 거고, 없애는 거 이걸 대변인 걸 차변으로 옮기고, 그다음 기계장치 정보 보조금 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개 있고 대손충당금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도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을 만드는 건데 이게 다른 번호로 써야 되고요. 이게 보통 예금 있는 정부 보조금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예. 이 정부 보조금은 이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예, 프로그램에다가 그 관계 코드를 걸고요. 예, 보고서 쓰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계장치 만 원, 취득원가 만원 주고 샀으니까 만원 쓰고 이 예, 정부 보조 받았잖아요. 예,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예, 1,000원 받은 거 이렇게 따라서 그 빼서 장부 금액 얼마다? 예, 9,000원이다. 예, 9,000원 주고 회사가 산거 맞으니까 예, 9,000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죠. 9,000원. 9,000원 이렇게 9,000원 예, 이렇게 되는 9,0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다 이렇게 차감하는 거예요. 예, 정부 보조금은 해당되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해당되는 계정에서 차감하는 계정이. 기계장치 밑에 있으면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거고, 보통 예금 밑에 있으면 보통 예금 밑에서 차감하는 거죠. 보통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통장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물건을 이제 사는 거잖아요. 설비 자산.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이제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매년 감가상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할 때마다 감가상각액과 상계하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할 때마다 감가상각액과 상계해야 되니까 감가상각하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 기계를 정액법으로 10년간 상각한다라고 잔존가치가 없다면 예, 10,000원짜리 매년 1,000원씩 상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유형자산이니까. 정부 보조금도 같이 없애가야 되니까 10년에 걸쳐서 없애는 거죠. 보조금이 1,000원이었으니까 매년 나누기 10 하면 100원씩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100원 없애고 감가상각비 1,000원 잡은 거는 회사 돈으로 다 샀을 때 1,000원이지만 정부 보조금 받은 게 있으니까 그 100원 해당되는 만큼은 병원에서 차감돼야 되겠죠. 그래서 900원만 회사가 병 처리가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이걸 한꺼번에 3개 쓸수 있어요. 예. 감가상각비 900원, 감가상각액 1,000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예, 차변에 100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혹시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남은 그 정부 보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원씩 계속 쓰다가 남은 게 이제 500원 남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처분했다고 뭐 500원 한꺼번에 털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처분을 중간에 해버렸다면 그 남은 정부 보조금을 한꺼번에 예, 없애고 예, 그 없앤 만큼 해당되는 처분 손익이 예, 생기겠죠? 예, 거기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거는요, 예, 이해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보조 받아갖고 예, 보조 받아갖고 그산거 이해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얘도 나왔어요. 이게 다 중요하네요. 예, 보니까 결국 예, 다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이후의 지출을 보겠습니다. 취득 후의 지출. 유형자산은 또 무형자산은 취득 후의 지출이라는 말을 쓰죠. 예, 취득 후의 원가, 취득 후의 지출.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계속 돈이 나가요. 그걸 관리해 가야 되니까. 그럴 때그 나가는 그 돈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인식기준이라는 거는 미래 경제적 효益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하게 측정할 수 있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얘네들 해당되는 유형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거 그 비용 나간 거 자산 잡아라 이거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요.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 회복만 시키거나 능률 위주로 해서 발생되는 지출은 예, 술적 지출. 예, 술적 지출이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거든요. 비용 처리하면 된다. 예, 수선비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감가상각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시간이 경과하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구식이 돼가죠. 구식이 돼가는 걸 진보화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 효益이 감소해요. 즉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이 해당되는 자산을 뭐 10년 쓰겠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내용 연수에 걸쳐서 10년이 내용 연수라고 이제 그러면 10년 쓰겠다면 10년이 내용 연수가 되겠죠. 예. 10년에 걸쳐서 그 떨어지는 가치 감소분을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주요 목적은 그 취득한 그 원가를 갖다가 가치가 떨어진 만큼 해당되는 만큼을 매년 배분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산의 재평가는 아니고 이게. 그래서 원가의 배분입니다. 원가를 계속 떨어진 만큼을 갖다가 비용 처리해서 계속 해당되는 원가에서 빼나가는 거죠. 단,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되고, 이 감가상각을 하는 게 해당되는 그 유형자산이 오랫동안 씀으로 인해서 노후화되고 구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에 속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위해서요, 감가상각과 관계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얼마에 취득했냐, 취득원가.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잔존가치가 얼마 남냐, 몇 년을 사용할 것인가, 내용 연수. 이세 가지죠. 이세 가지를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취득원가 쪽에서는 취득금액하고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더하는 겁니다. 내용 연수는 아시다시피 그 자산 몇년 쓸지 그 기대되는 효용이고요. 잔존가치는 내용 연수 경과 후에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가지고 감가상각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감가상각 방법, 핵기 기준에 있는 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채감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은 그 공식까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공식까지 전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회사 경영자가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회사한테 가장 맞는 그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공식은 1년간 썼을 때 1년치 감가상각비이므로 혹시 1년간 쓰지 않았다면 쓰지 않은 만큼은 해당되는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첫 번째 정액법은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한다라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그러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직선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얘를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여기서 원가, 또 가로에 취득원가 나오는데, 원가라는 말이 좀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하고 나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가라는 말이 더 정확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이름들 계속 같이 학습하는 거니까, 취득원가 또는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법은요, 미상각 잔액, 상각 안된 금액에다 정률. 매년 똑같은 퍼센트로 계속 상각해 나가는 거예요. 정률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그러는데, 미상각 잔액에다가 해당되는 일정한 퍼센트로 곱해 나가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상각 안된 금액은. 그래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첫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다음 연도부터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감소돼요. 미상각 잔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것을 뺀 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게 미상각 잔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많이 생산하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면에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 곱하기 단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이걸 분자 분모로 쓰고 싶다면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분모에다 딱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잖아. 여기 편할 대로 깨우십시오. 이 단점은요, 이게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게 힘들고 실제 생산량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상당히 관리해 나갈 때는 불편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수익비용 면에서는 정확하고 좋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연수합계법은 이 단어가 된 이유가 분모의 그 내용 연수의 합계가 있어서 그래요.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 다음에 곱하기 연수의 역순,
잔여 내용연수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입니다. 내용연수 합계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도 되겠죠. 예, 본인이 편한 대로. 예. 연수의 역수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용연수가 5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5. 이걸 해주는 거고, 다음 연도에는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쓸 거다 그러면 5, 4, 3, 2.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숫자를 써 나가는 거죠. 5, 4, 3, 2, 1이 남은 내용연수잖아요. 그래서 연수의 역순 또는 잔여 내용연수라고 해요.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배법이라고 그러는데, 정액법의 두배 정도로 예,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인데 상각률은 단과 같습니다. 1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2. 나누기가 싫으면 이렇게 분모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유형계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단과 같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간접법으로 생각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네, 이 공식을 좀 애워보셔야 됩니다. 예, 애워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하던 유형자산은 매년 결산시마다 감가상각을 해 나가다가 예, 필요가 없으면 처분하게 되는데요. 예, 처분할 때그 장부금액하고 예, 처분금액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요. 처분금액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익이 발생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손실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서 그 장부금액 나오는 거 있죠? 장부금액은 그 취득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겁니다. 장부금액,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장부금액보다 만약에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거고, 싸게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처분물 폐기라고 그런 거는 해당되는 그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 같은 게 있는데 사고로 얘가 대파돼갖고 이렇게 폐기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땐돈 받고 파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이제 폐기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처분이든 폐기이든 간에 해당되는 장부 금액하고 예, 최종 받게 되는 그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폐기 시에는 처분 금액이 없으니까 예, 장부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회계처리를 잠깐 보면 처분이나 폐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익이 발생했을 때, 또 하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서 감가상각을 해가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 표시될 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단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렇게요. 해당되는 유형자산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서 이렇게 차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죠.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이게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계정에 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산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매년 2월 되기 때문에, 처분할 시점에서 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부에서 사라지죠. 따라서, 회계처리를, 처분 시에 회계처리를 하라고 그런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으로 옮겨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대변에 있잖아요. 이걸 차변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유형자산을 써주죠. 유형자산을. 그 취득원가 쓰고요. 자본적 지출분이 있다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죠? 이거 차감하면. 이거 빼면은 이게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분금액이죠? 둘의 차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받은 돈이 더 많으면 처분이익이라고 쓰시고, 예, 받은 돈이 더 적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처분 손실 나오죠? 예, 이렇게. 처분이익,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이라는 말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걸 말해요. 손상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을 입으면은 손상과 관계된 회계 처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 손상을 입었다는 거는 그 유형자산의 데미지가 큰 거니까. 그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이 돼야 되겠죠. 장부금액에 미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을 그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떨어진 만큼이 되겠죠. 그 회수 가능액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이렇게 1,000원짜리인데, 팔면 원래 1,000원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손상을 입어갖고 500원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 1,000원이라고 써 있는 장부 금액을 5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500원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 빼서 차변의 손상차손 이렇게 쓰시고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수 가능액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건물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수 있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있어서 이제 9,000원 정도 나가는 건데 여기다 손상까지 입었다.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액이 이렇게 밑에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원 손상 입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해당되는 이제 그 건물은 이제 얼마밖에 안 된다. 뭐 8,000원밖에 안 간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즉 빼는 거다. 이거 저렇게 차감하는 거다. 예, 차감하는 것이. 예, 차감하는 계정을 좀잘 봐두셔야 돼요. 차감하는 계정을 그 자산별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차감하는 계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국고 보조를 받아서 취득한 거다 그러면 여기에 국고 보조금, 예, 정부 보조금 이런 것도 차감한 계정이잖아요. 보조금 받은 게 1,000원 더 있다 그러면 이제 7,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차감하는 계정 많죠? 많아져서 유형자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손상의 대표적인 게좀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회사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000원 정도 되는 건물이다 또는 뭐 1억 정도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돕기에서 10,000원 정도 건물인데 이게 손상을 입어서 예, 8,500개 지금 안 간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손상의 원인이 이제 필요한데요. 보통 그 손상이 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재가 되거나 그다음에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대파가 돼버리거나 큰 사고가 나갖고 큰 사고 그러면 그 전에 차량의 그 장부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 차량을 팔았을 때 회수 가능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손상이라고 합니다. 예. 계정 과목에 손상차손은 시험 만약에 나온다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줘야 되고 대변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손상차손 누계액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별로 이렇게 하나씩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형자산 편에서 그런데 이론의 그 보기에 등장할 수는 있으니까 조금 학습은 필요해요. 이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한번 정도 들어봤어야 된다. 그리고 손상의 원인으로 뭐 화재, 대파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7번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이것도 손상차손처럼 한번 읽어보고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손상차손과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론에서만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인식 시점 이후라는 말은 해당된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런 걸 인식 시점 이후라고 합니다. 그 뒤에 측정. 이런 건데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모형하고 예,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왜 등장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에서 하나를 회계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이거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걸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택해갖고 유형 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같은 거 최초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고 토지를 10,000원 주고 샀고 건물을 20,000원 주고 샀는데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은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가는 거 이렇게요. 건물을 2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상승해서 5만 원 정도 가요. 그럼 이게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그 취득한 온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온가 모형은 그 최초 취득 온가를 계속 유지해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이 최평가 모형은 그 전에 계속 최초 인식을 해가지고요. 최초 인식에서 감가상각한 것을 싹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지금 이게 건물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샀고 이게 5만 원 됐다. 그리고 건물을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이 만약에 1,000원 된게 있다. 그럼 건물은 이제 19,000원짜리거든요. 19,000원짜리 지금 5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건물 샀을 때 건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 썼을까요? 2만 원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 결산시마다 감가상각누계 써가지고 1,000원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고요. 얘를 없애버리고 여기에다 지금 5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2만 원짜리를 5만 원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3만 원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를 차변으로 옮겨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건물에다가 감가상각누계 차변에 쓰고 건물에다가 3만 원더 더해요. 그래서 5만 원 만들겠다는 거죠. 새롭게 평가한다 이거예요. 새롭게 평가합니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 최소 취득해갖고 계속 사용하면서 최초로 인식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된 그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감가상각누계가 혹시 손상받은 게 있다면 손상차손누계액을 전부 다 없애고 새로운 이 금액으로 5만 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취득 금액에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겠죠. 그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재평가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요. 두개 중에서 그렇게 지금 최초 취득한 온가 모형을 쓰던 회사가 이거 우리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다면 재평가 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라는 말을 한 번은 이제 들어보셔야 되니까 이게 처음이야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내가 한번 들어봤다. 재평가 모형은 땅값이나 건물값이 최초 취득했을 때보다 올통하게 많이 상승해서 기존의 취득 금액 가지고 장부에다 쓰는 거는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재평가 모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회계 처리를 하면 이제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